자, 오늘 여러분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서 요 메인이라는 펑션 이름 앞에 항상 보이드가 쓰여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이드만 되는 건줄알 텐데 사실은 이건 기본적으로 지금 펑션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펑션의 이 앞에 펑션 이름은 메인이고 그 리턴하는 variable type은 보이드인 경우, 그러니까 보이드인 경우는 아무것도 리턴을 안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파일명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돌리게 되면은 어딨죠? 디버깅 시작. 자 이렇게 돌리면 끝나고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지금 코드 0 이렇게 돼 있죠. 코드 0, 그러니까 0을 리턴하고 끝났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인테자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리턴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자, 인테자를 리턴한다고 했으니까 뭔가 리턴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1을 리턴한다고 치죠. 자, 그러면 이걸 디버깅 시작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 보죠. 1이 리턴됐죠. 1이. 자, 그래갖고 우리가 이 방법을 이용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갔을 때 도대체 어떻게 끝났는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 아주 간단한 경우를 한번 프로그램을 봅시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temp라는 인테자를 만든 다음에 temp equal 20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temp가 15보다 크면 즉 20은 15보다 크면 템프를 리턴하고 끝나게 해놨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걸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디버깅 시작.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이 리턴됐죠. 아까 템프를 20으로 해놨으니까 20이 리턴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요 리턴 1으로 안 가고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 지금 if 문이 안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할때이 끝나는 어떤 상황의 여러 가지 경우에 어떤 상황으로 끝났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잊지 말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